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연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좀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지금 이 에피소드를 보시려면 이전 에피소드를 정확히 다 이해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인보이스와 아이템, 우리 이전에 봤던 거죠? 인보이스 아이템 두 개의 아이템입니다. 항공권을 사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권과 제주에서 강주로 가는 항공권이고, 이 항공권의 가격은 하나는 12.5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이 안 나와 있나요? 데시멀 뉴에서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표시를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리프 인서트. GPC 코드라고 하는 것은 상품 코드입니다. 이 프라이스를 순서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놓죠. 그래서 프라이스를 뒤에다가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붙여놓고 양식도 통일하죠. 같은 데시말이면 데시말 형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데시말 얘는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상품입니다. 항공권이에요. 델타 항공에서 이제 팔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해서 인보이스를 구성을 하죠. 인보이스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이어. 바이어는 누구냐니까 홍앤성 헤어샵이에요. 홍길동과 성춘향이 이번에 어쩌다가 미국 출장 가게 됐어요. 미국 출장 가는데 델타 항공사, 미국의 델타 항공사로부터 이렇게 비행기표를 두 장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죠? 두 장을 구매한 거 맞나요? 예, 두 장을 구매했네. 그래서 뭐 목적지 경로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 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죠? 인보이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인보이스 구성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전에 다 봤던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인보이스 내용을 간단히 볼까요? 보시면은 인보이스 해서 바이어는 누구이고, 바이어에 대한 정보, 홍앤성입니다. 홍앤성 헤어샵이고, 그리고 인보이스의 아이템은 이러한 아이템이에요. 항공권이에요. 두 번째 또 아이템 있고, 다음에 셀러는 일하다고 나와 있죠. 그죠? 아이템 아이디가 나와 있죠. 이 아이디를 검색하면은 이게 어떤 상품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레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저는 새로 하나 제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레저입니다. 레저는 이렇게 바이얼, 인보이스, 아이템, 어마운트, 셀러 등등 해가지고 하나의 레저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딱히 쓸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만들었던 거니까 한번 보긴 하죠. 그래서 레저인데 쓸모가 있을 걸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딱히 쓸모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바이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이어가 누군지, 그 바이어에 대한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러니까 HANS 엔티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레저의 아이디가 있고, 인보이스 아이디, 이 레저가 기초로 하고 있는 인보이스가 어떤 것인지, 아이템은 항공권이고, 그리고 셀러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회계에서 쓰는 그런 전표를 생각하고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이전까지는 다 서론이고, 이제 본론이에요. 서론이 상당히 길었죠. 자, 이 내용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요거 영어로 적어 놨으니까 좀 그러니까 한국어로 제가 좀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 어느 개인 간 혹은 뭐 기관 간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정보, 그 이벤트죠. 그 거래 정보는 첫 번째, 어디 왔느냐니까, 해당 구매자와 판매자 각각의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예, 반영하고. 이게 1단계예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 해당 구매자가 속한 수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었죠. 모든 엔티티는 자신이 속한 수풀이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있으니까 한경면이 제가 속한 수풀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매자가 속한 수풀과 또는 판매자가 속한 수풀에 전달됩니다. 또한. 그죠? 그래서 구매자의 수풀에서도 회계를 처리하고 전달하고 하고 각각의 그 각각의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속한 재무제표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금액만큼 장부에서 차감해야 되고 판매자가 속한 수풀에서는 그 금액만큼 추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 이 각각의 수풀 2항 앞에죠. 2항의 수풀보다 상위 수풀로 준다면 같은 이벤트가 상위 수풀로 그러니까 광역시도라든가 혹은 국가라든가 혹은 글로벌이라든가로 전달됩니다. 수풀로도 전달됩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어디로 전달되냐니까 여기 첫째 구매자한테 전달되고 두 번째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세 번째 구매자가 속한 수풀에 전달되고 판매자가 속한 수풀에 전달되고 그죠? 다음에 구매자의 상위 수풀에 구매자가 속한 수풀의 상위 수풀에 전달되고 판매자가 속한 수풀의 상위 수풀에 또 전달되고 그죠? 또 그것의 상위 수풀로도 전달됩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갖다 왜 이렇게 여러 군데다 선발하느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자 홍길동이 제주시에 사는 제주시 거주하는 홍길동이 서귀포시의 임꺽정 갈비집에서 식사하고 대금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이 이벤트는 홍길동의 재무제표에도 적용이 전달되고 임꺽정의 재무제표도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 임꺽정이 속한 서귀포시의 재무제표에도 전달되고 그에 따라서 그에 반영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홍길동이 거주하는 제주시에도 전달되고 임꺽정이 거주하는 서귀포시에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또 거기에도 반영을 합니다. 그죠? 두 군데가 네 군데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일단 네 군데 네 개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죠. 이 이벤트가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제주시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시의 상위 수풀은 어디죠? 제주도입니다. 서귀포시의 상위 수풀은 역시 제주도죠.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되죠? 제주도 수풀 역시 홍길동의 이벤트를 전달받아서 자신의 재무제표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 그죠? 다섯 군데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죠? 다섯 군데 반영이 됐는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수풀은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됐으니까 하나의 재무제표가 구성되죠. 하나의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새로운 재무제표를 또 만듭니다. 제주도 수풀은 제주시 재무제표와 서귀포시 재무제표의 결합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재무제표, 홍길동으로부터 이벤트를 전달받아서 만든 재무제표와 요런 자기의 하위 수풀들의 재무제표를 결합해서 만든 결합 재무제표의 내용이 같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라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친 제주도 수풀과 그리고 서울 수풀을 합쳐서 한국 수풀로 또 구성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재차 이것이 뭐라고 되나요?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적어도 다섯 단계 이상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 단돈 10원, 단돈 1원이라도 실수로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 내용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셀 엔터티를 구성을 합니다. 찾아내는데 셀 엔터티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나요? 인보이스에 있는 셀러의 엔터티 아이디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요 과정. 자, 인보이스를 볼까요? 인보이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인보이스 보시면은 인보이스에 이렇게 인보이스 아이템이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의 아이템 정보가 있고 또 다른 인보이스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셀러 정보가 있고 그렇죠. 그 인보이스의 셀러의 엔티티 아이디 이게 판매자의 아이디입니다. 그죠? 이 판매자의 아이디로부터 이 판매자가 누군지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 셀 엔티티입니다. 바이어도 똑같이 뽑아낼 수가 있죠.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찾아냈으면 이 친구들에게 할당된 재무제표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 재무제표에 있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또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보이스를 끈으로 해서 판매자의 재무제표와 구매자의 재무제표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죠? 판매자의 재무제표를 불러오고 구매자의 재무제표를 불러왔으면 그러하면 그 속에서 판매자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IS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이 코드 하나하나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판매자가 받아들인, 벌어들인 금액 있죠? 비행기표 값, 금액이 얼마예요? 인보이스가 75잖아요? 이 75만큼을 레버뉴, 수입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죠? 그게 요 코드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현재 판매자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됐나요? 셀러 요거 한번 보죠. 자, 요만큼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죠?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게 누군가요? 엔터티 한 칸 더 올려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바이어, 구매자의 재무제표입니다. 구매자가 누구죠? HNS입니다. 홍길동과 성춘향의 헤어샵이에요. 그 헤어샵의 재무제표인데 파이낸셜 리포트에 인컴 스테이트만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인컴 스테이트 항목이 이렇게 다 제로로 다 세팅돼 있죠. 그죠? 디폴트 값이 제로입니다. 데시말 제로, 제로, 제로 다 주고 있죠. 그죠? 이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판매자도 마찬가지겠죠? 판매자의 재무제표도 불러오면 다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기본적으로 다 제로로 세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이렇게 인컴 판매자의 재무제표에서 금액을 판매금액 75였죠 방금 75만큼을 추가하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내용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안 없어지나? 옆에 터미널이 안 없어지네. 자,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더 이렇게 끌어서 보여드리겠군요.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기니까 좀 끊어놓을게요. 밑으로 좀 끊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끊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업데이트 하죠. 업데이트해서 지금 인컴 스테이트만 불러온 겁니다. 판매자의 재무제표에 그 델타 항공입니다. 델타 항공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레버뉴가 0에서 75로 올라가 있죠.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바꾼 거예요. 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바이어는 제가 뭔가를 구성을 안 한 게 있나요? 바이어스풀 파이낸셜 리포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바이어스풀이 왜 빠졌다고 되어 있을까요? 바이어 엔티티
같이 한번 꿀보겠습니다. 뭔가 하나 빠지던 모양입니다. 예, 역시 바이오 스프리 빠져도 돼 있네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해서 요렇게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여행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여기에 75만큼 반영되도록 구성을 했어요. 제가 좀 전에 테스트했는데 뭔가 하나가 빠졌는지 지금 오류가 뜨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어스풀이 안돼 있다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바이어스풀을 여기서 위에서 구성을 안한게 있나요? 바이어스풀. 셀 엔터티 바이어, 그렇죠. 바이어 엔터티를 내야 되겠네요. 바이어 엔터티입니다. 수풀이 아니라 지금 엔터티예요. 엔터티를 넣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떴죠? 바이어 엔터티에서, 그러니까 구매자인 HNS 홍길동 미장원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에서 금액이 75가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아, 이거 참. 인컴 스테이트먼트 레저에서 레저 어마운트 딱히 추가 안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엔터티 보죠. 아, 그렇네요. 밑에 제가 아직 실행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고 밑에 있는 이 라인 있죠? 이거는 지금 밑에 여기 지금 그대로 댕글댕글 달려 있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하니까 이렇게 75로 추가되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조정을 한 겁니다. 재무제표에서.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속한 수풀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죠. 판매자는 미국 뉴욕의 오렌지 카운티, 구매자는 한국의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입니다. 요 한림읍의 재무제표도 똑같이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뱅글뱅글 돌면서 결과가 나왔죠. 보시면은 바이어 수풀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어가 속한 수풀이니까 한림읍이에요. 한림읍의 재무제표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데시말 75가 추가되었죠. 그죠? 추가되었고, 그리고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는 레버뉴가 75가 추가되고, 그리고 구매자는 경비가 75가 추가된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로 끝이 난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판매자가 속한 수풀의 상위 수풀과 구매자가 속한 수풀의 상위 수풀, 그러니까 뉴욕주 수풀과 제주도 수풀에 또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가입니다. 국가. 각각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적용이 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코드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저는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했습니다. 진도 나갈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한줄한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줄한줄 보셔야 돼요. 한줄 복사해서 붙여넣고 결과 보고 또한줄 복사해서 붙여넣고 결과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모든 개개인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각각의 장부, 그 가족, 그가 속한 학교, 기관, 단체, 지역 단위로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가공하고 2차 정보, 3차 정보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 처음에 엔터티에 넣을 때 이 거래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항공권을 찾아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델타 항공으로부터 항공권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할 때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계산해서 여기죠. 보시면은 판매자는 레버뉴가 되었고 구매자는 여행 경비로서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이걸 알죠. 우리가 코딩하면서 이게 어떤 건지. 그런데 시스템이 여기 있는 이 글에 위에 있는 요 인보이스잖아요. 요 인보이스를 보고 어떻게 이 레버뉴라는 항목을 찾아내고 판매자의 계정에서 구매자의 계정에서 어떻게 이 계정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계정은 판매자든 구매자든 수백 개의 계정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수백 개의 계정에 각각의 글의 이벤트를 어떻게 매칭하느냐는 거죠. 누가 사람이 한 명 붙어서 공인회계사가 한 명 붙어서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의 내용이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방식인데 그런데 아마 그 수업은 그 내용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국가재무제표 파트 있죠? 실서 국가재무제표 중급 4년차 여기죠? 국가재무제표 여기 있네요. 국가통합재무제표 여기서 그 이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 정도 전자유권에서는 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각각의 글의 이벤트를 특정한 손익계산서 항목과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 그거는 연결해서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중등 4년차의 국가통합재무제표 이 강좌에서 연결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